여기는.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근데 그 집인가? 맛이 그 집이어야 되는데. 무슨 집이에요? 아, 아 여기 유명한. 예. 닭집 아니에요? 닭집? 네. 굉장히 오래된 이제. 저거 몇 년 전부터? 요것도 팔고, 그리고 이제 삼계탕도 팔고. 오. 아, 저기요? 네, 되게 오래된. 와, 59년 전통이에요? 아유, 추억의 집, 추억의 정말 영양센터, 명동 영양센터로 왔네. 이게 60년대에 있었어요? 감개무량하다. 응? 6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랬을 여기는? 거야. 와. 60년대? 뭐 그 전서부터 우리가 한참 젊은 시절에 와서 올 수 있었으니까 그 집이 그대로인지.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통닭이. 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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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있다. 통닭. 아유. 통닭을 좋아하시니까. 아, 통닭을. 그치. 네. 삼계탕을 먹어야 몸 보양. 아유. 몸 보양은요, 딴 사람이나 하세요. 여기 오면은요, 네. 삼계탕보다는 그래도 뭐 바짝 튀긴 영양사 닭을 먹어야 됩니다. 아, 정말요? 영양 영계 닭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삼계탕을 좋아해서 통닭이 보단 뭔가 밥 될 만한 게 먹고 싶었어가지고. 오히려 삼계탕을 할머니가 시키고 통닭을 손녀가 시키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편견입니다. 삼계탕을 기억을 시켰네요. 각자 삼계탕이네요. 통닭이 나왔는데. 통닭이 저렇게 한 마리가. 근데 저게 옛날에 용하는 거 먹었거든. 네네네. 네. 근데 저건 지금 크네요. 중닭을 해놨더라고. 용하는 거 그냥 이 뼈까지 그냥 오두둑오두둑 하면서 먹더라고. 근데 난 그렇게 먹을 줄은 모르고 그냥 그전에는 이 껍질도 다 떼어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먹는다. 먹어봐. 네. 응? 어머, 아삭아삭 소리 나는 거 봐. 먹어볼래? 요것만? 요것만 먹어. 저거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아우. 아우. 할머니들은 본인부터 드시지 않아요?